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이제까지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.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그거는 안 맞는 거 아닌가.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뭐 그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협력이나 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협력과 경쟁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하거나 방법을 정할 때 있어서는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양보와 그런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선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저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노력을 이제 공개적으로 시작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당내 인재들 포함해서 또 외부에 신선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까지 또 지난번에 이야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데 일부 서울 지역의 일부 초선 의원님들 중에는 또 아주 참신하고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해서 저는 서울시장 경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이 국민들이 원하는 최선의 후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 의원님 같은 분이 정말 국민의힘하고 같이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 그런 결심이 서셔야 되겠죠.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분들 오시는 거 환영하고 우리 경선룰이 최대한 그런 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경선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